익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노끈을 메고 재배하는 것과 노끈을 메지 않고 재배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이런 것들은 몇 년을 거쳐서 사실은 테스트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묶지 않고 재배를 하게 되면 이 열매가 무거워져서 사실은 저희가 이 나무가 쭉 늘어지기 때문에 정부 우세성에 의해서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비대가 되고 제대로 익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줄을 메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귀찮은 일이라고 아니면 또한 이런 투자를 또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재배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조차도 사실은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재배하는 과정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꼭 옳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나무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주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거를 묶지를 않았더라면 이 나무가 사실은 전부 다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묶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열매 비대라든가 열매가 제대로 익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농장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키운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그게 어떤 게뭐 정답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시설을 할수 있고 이렇게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저 자신도 그렇다고 완벽하게 뭐 재배를 잘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실 이런 일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지만 하면서 이런 것도 사실 너무 귀찮다고만 생각한다면 과연 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아서 보관합니다. 지금 이그 낙하산 줄이라고 하는 이 줄은 거의 한 10년 정도 쓴것 같습니다. 10년마다 쓰고 햇빛을 보고 이래도 지금도 아직도 사실 이 내구성을 보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번 구입해서 이렇게 줄을 매게 되면 해마다 써도 튼튼하게 이렇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달았기 때문에 축축 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매지 않았더라면 뭐 전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축축 늘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을 당겨서 다시 또 메어서 또 보관해서 또 내년에 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줄을 맨다면 줄 그 매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풀러가는 과정이 줄을 맸던 것의 역순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른손 잡이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풀러는 과정은 그 역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풀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 잡이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는 부분을 홀츠 맬 때 이렇게 감아줘야지만이 줄이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매야지만이 이렇게 한번 감고 위에를 다시 감고 이렇게 감아줘야지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매고 났을 때 이 줄이 이렇게 매지 않게 되면 무게가 실리면 아로니아 열매가 비대가 되면서 무거운 무게가 실리면 다시 줄이 다 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아서 매야 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꾸로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는 방법도 이 고민을 하지 않게 되면 매어 놓고 나면 줄이 축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보시게 되면 그 절반까지 해서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로 그 다음 연도에 활용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줄이 늘려져 있는 것을 당겨서 다시 이 중간 부분에다가 이걸 내어놓고 이걸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줄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아놓고 보관합니다. 겨울 내내 이 지지대에다가 그냥 묶어 놓습니다. 묶어 두게 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 꽃이 개화되기 전에 사실 하는데 그 올해는 사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곳에다가 사실 사과 재배하기 위하여 아로니아를 대부분 다 캐내고 일부만 남겨도 계획입니다.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 다음 또 반대쪽도 둘러보겠습니다. 반대쪽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른손 자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클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시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뭐 같은 반복 작업입니다. 반복 작업. 사실 그 저 자신도 이러한 부분을 예전에 처음 설치를 하고 이 지지대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 지지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둥에다가 전체를 다시 그 결속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생각을 하기까지가 어렵지 생각을 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쉽습니다. 해마다 반복 작업이니까 그리 힘들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매를 지지를 해주지 않게 되면 사실 이 열매가 비대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에 엄청나게 약하게 병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풍과 햇빛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재배하면서도 이렇게 끈으로 매주는 것과 매주지 않고 그냥 키우는 방법. 그냥 키우려고 그러면 특히 다른 것보다 전지를 나무가 전혀 쓰러지지 않게끔 전지를 그렇게 또 해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방법이 맞다 이거보다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부를 이렇게 끌렀더니 사실은 벌써 이렇게 쭉 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이렇게 반복 작업을 거의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래서 청개구리가 아주 잘 쉬어 있습니다. 그 줄을 매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감게 되면 이 줄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지지대를 설치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 매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관리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직접 감아주게 되면 관리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지만 관리가 수월하겠습니다. 나무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수확하기 전에 예초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지금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 열매는 깨끗한 반면에 연식이 2년 3년밖에 되지 않은 나무에서 수확한 열매는 아무래도 약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초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 유심히 보시게 되면 열매에 예초의 파편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도 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밑부분은 수확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을 수확을 안 한 것들을 상당량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초를 2년생 3년생이 되지 않은 나무들은 예초를 하면 이렇게 열매에 이렇게 그 예초의 파편들이 튀어서 지저분하게 됩니다. 열매가. 그래서 절대로 2년생 3년생까지는 예초를 하기보다 예초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